박문경. 야,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가수 또 하나 나왔습니다. 아니 정말 서주경 씨 노래 그대로 이 노래 들으면 쓰러집니다. 그냥 쓰러지네. 아니 근데 얼마나 그 서로 믿음이 강했으면 그래 온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꼭 뭐 상금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상금을 갖다가 그냥 바로 저는 이걸 서주경 선생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. 예, 들어오자마자 입금이 되자마자 세금 다 떼고 들어왔어요, 선생님. 세금 다 떼고. 네. 아침 8시 20분인가 전화기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입금이 돼 있는데 저 처음 찍혀본 그 금액이거든요. 그런 게 그 큰 금액이죠. 네, 7,800만 원 들어왔는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송금을 했더라고요. 그 이제 돈으로 정규 앨범을 제작 중이고요.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앨범 내는데 큰 보탬이 되고 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 시국에 그래도 제가 더 많이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. 아, 정말 아니 참 듣기 좋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스승과 제자라고 그러나 어떻게 서주경 씨는 뭐라고 불러요? 저는 선배님. 대표님. 네. 방송에서 처음 대표님이라고 얘기했고 예. 평상시에는 선배님이라고 얘기했고 소속 관계를 넘어서서 이런 따뜻한 아름다운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. 아, 참 두 분 정말 아주 흐뭇해요. 이 시대에 이렇게 또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이런 훈훈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. 자, 그래서 강문경 씨의 노래 이번에는 그 사랑의 광고. 자, 함께 청할까요?